네, 남가주 한국항 사태가 다시 원점입니다. 물러나겠다고 했던 이사들이 선임한 새 이사장, 윌셔 초등학교 문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비대위와의 합의안 준수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러나기로 했던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들이 새로 선출한 박형만 신임 이사장. 오늘 총영사와 직접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이사장은 윌셔 초등학교를 재개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이사장은 또 한국 정부의 지원금 재개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문화를 전수하고 하는 이런 초등학교를 이제 운영에 부실이 생겨가지고서 이제 폐교를 했다는 것은 직접 간접으로 다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이것을 복원한다. 이에 대해 김한중 LA 총영사는 비대위와 합의안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지원금 재개는 이사진 퇴진 등 합의 사항이 선행돼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공관장님이 조건을 내걸은 그 내용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집행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돌아가서 내가 이사장 된지 엊그저께니까 이사회를 모집해서 그런 얘기를 좀 취재해서 되도록 마찰 없이 잘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려고 합니다. 김 총영사는 대신에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된 이후에 윌셔 초등학교 재개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대위하고 그 잔존 이사진하고 잠정 합의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준수하면은 사실 정상화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인데, 뭐 최근 그 새로 이사진을 선임한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 예산을 국고로 반납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그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윌셔 초등학교 재개교는 운영자금 마련 등 많은 문제가 따르는 만큼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